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염승환 부장님 만날 시간이죠.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자, 우리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또 염승환 부장님 뭘 또 하셨는 모양이죠. 네. 뭐 좋은 종목들에게 잘 또 추천도 해주시고 뭐 이런 프로그램이 좀 있는 모양입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에. 네. 네. 좋은 게 많이 있습니다. 저희 회사. 야,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사를 해가지고요. 이사요? 예, 네, 저기 포스트 타워로 이제 어디에요? 여기 우체국 새로운 데 있잖아. 아, 거기 이사하세요? 이제 금방 하셨어요? 예. 그래서 오늘부터 출근했는데 네. 여기 금방 오더라고요. 아, 훨씬 가까워요. 예. 저쪽에 저 큰 길 건너야 되네요. 네, 저희 정경리에서 그때 왔는데. 아, 네, 네, 네. 아,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먼저 일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한번 표 보여주시면요. 한국 오늘 이제 3월 수출 데이터가 이제 발표가 되고요. 3월 1일부터 그 20일까지 데이터가 좀 발표가 되고요. 12.5% 올랐대요. 아, 나왔네요. 벌써. 1월 네. 3월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이 12.5% 증가한 339억 달러. 네. 수입은 16.3% 증가한 330억 달러. 9억 달러 흑자군요. 20일. 네. 계속 두 자릿수 이상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 좋네요. 네. 그리고 파웨이 이제 연준 의장 오늘 좀 발언이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의 인민은행이 오늘 이제 대출 우대금리 발표하니까 금리가 또 이게 요새 그 신흥국들이 자꾸 금리 인상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금리도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오늘 한국전력이 2분기 전기요금 좀 발표를 하는데 인상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원래 토요일 날 위성 발사하기로 했는데 연기돼 가지고 아, 오늘 오후 3시인가요? 예, 네. 오늘은 발사를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켜보시고 이제 내일은 파웰 의장, 옐런 재무장관이 그 하원에서 발언이 있고요. 네. 미국 2년물 국채 입찰이 있고 24일 날은 역시 하원에 그러니까 상원에서 발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LG전자 주주총회 좀 관심들이 많은데 스마트폰 사업부를 철수를 할지 뭐 매각할지 일단 그날 결정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조금 이제 뉴스 나오는 거 네. 체크해보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3월 25일 날은 이제 EU 정상회담 또 라가르드 22 총재 발언이 있고요. 26일 날 좀 관심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번 주 금요일 날은 기금운용위원회가 열리게 돼서 연기금의 이제 또 리밸런싱 국내 주식 비중 또 어떤 식으로 결정을 할지 계속 기존 한 대로 갈지 아니면 주식 비중을 좀 늘린다는 얘기도 있기 때문에 한번 연기금 매도가 진정될지 한번 보시고 또 SK텔레콤도 주주총회에서 뭐 중간 지주사 결정할 수도 있다는 그런 좀 얘기들도 나오니까 한번 좀 지켜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일정들 한번 체크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자, 장 시작하고 나서 제가 좀 이슈는 좀 말씀드리고 뉴스만 좀 몇 개 말씀드리면 그 삼성의 그 저가폰에 중국의 BOE 그 OLED가 탑재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삼성 디스플레이 입장에서는 조금 기분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이제 저가폰이에요. 저가폰이라서 뭐 물량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중국 BOE가 일단은 이제 삼성 폰에도 들어간다. 네. OLED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카카오페이가 4월달에 이제 아마 상장 예심 청구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카카오페이도 좀 상장 가시권에 들어섰고 그 다음에 현대차 GV80이 그 미국 고속도로 안전협회 안전보험협회에서 충돌 평가를 했는데 거의 최우수 등급을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 아마 우주 그 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타이거 우주. 타이거 우주. 그래서 가장 안전한 차로 좀 뽑혔다고 하니까. 그래요? 예. 일단 판매에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도쿄 올림픽은 뉴스 보니까 해외 관중은 이제 수용하지 않고 자국민만 그냥
예, 입장하는 걸로 아마 결정. 해외 선수들은 오고 관중은 안 오고. 관중은 이제 일본 사람들만 예, 오는 거죠. 그것도 이제 일부만 이렇게 관중 있게 네. 하는 좀 그런 식으로 결정을 한 거죠. 그래서 올해 열리긴 열리는 거죠? 예, 열리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일단 이제. 거의 그러니까 전국체전 아니야 그러면 그러네요 아니, 선수들이 해외에서 오잖아요 뭐 이렇게 깎은데 전국체전이 진짜 그러네요 어떻게 보면 좀 전국 네. 해외 관중은 없으니까 그리고 잠깐만 이 시간이 예 일단 장 보고 네 그럴까요 예. 자 59분입니다 예, 일단 59분이라서 오늘 일단 국내 증시는 9포인트 정도 예상 지수는 9포인트 정도 상승할 것 같고 요새 코스닥이 되게 무섭게 오르더라고요. 오늘도 한 4포인트 정도. 그러네요. 예, 계속 꾸준히 올라갑니다, 진짜. 요새 워낙 그 헬스케어 업종 좀 분위기들이 좋아 가지고 분위기가 오늘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 예상 지수는 좀 상승 출발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이제 코스피 개별 기업들 좀 그 호가 나오면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현재 그 두산중공업이 한 5% 정도 일단 갭 상승이 좀 나온 상태고 그 두산인프라코가 분할을 해요. 분할을 해가지고 투자 부분하고 사업 부분하고 나누거든요. 그래서 두산인프라코 이제 건설 기계 부분은 이제 어떻게 매각되는 거죠. 매각이 되고 투자 부분은 바켓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이제 두산중공업과 합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 영향으로 오늘 좀 출발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금호석유 오늘 증권사 평가 좀 좋은 게 있어서 한 4% 올랐고요. 네. 한원시스템도 오늘 그 삼성증권에서 그 히트펌프 관련해서 굉장히 좀 좋은. 그 회사 매각한다는 거잖아요. 네, 매각도 있고. 예.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벤트들 좀 겹쳐 있고 포스코는 이제 중국에서 뭐 철강 감산한다 얘기 나오면서 한 2% 상승했고요. 또 롯데케미칼도 한 1%. 경기 민감주들 오늘 좀 오전에 출발 분위기는 좀 굉장히 양호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좀 하락하는 섹터는 대한항공이 이제 오늘 그 유상증자 신주가 상장했어요. 네. 그래서 물량 부담으로 한 3% 빠졌고 그다음에 이제 예전 대림산업 지주회사죠. DL이 그 유상증자 결정하면서 한 2% 정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G화학 배터리 관련주들은 오늘도 좀 분위기는 안 좋습니다. LG화학이 81만 원대까지 지금 하락을 했고요. 네, 그다음 미래에셋, 대우, 삼성증권 같은 이제 증권 업종도 조금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경기 민감주가 좀 출발은 좋고 일부 2차 전지나 그 약간 이제 물량 부담 있는 대한항공 같은 기업들이 조금 하락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지금 현재 오늘 게임주들 좀 출발 좋은데요. 위메이드가 한 2.8% 정도 올랐고 그다음에 뭐 PI 첨단 소재 같은 이제 그 스마트폰 부품 섹터도 좀 일부 반등을 했습니다. 반면에 뭐 NHN 한국사이버결제 같은 결제주 또 2차 전지 회사죠. 에코프로비엠 또 통신 장비 기업인 KMW는 조금 오늘 하락세로 출발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대부분의 기업들은 한 그 강보합 정도는 잘 유지를 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발 자체는 일단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지수로 돌아와서 코스피는 지금 3043포인트 네. 플러스 4포인트 정도 상승하고 있고요. 코스닥 소폭 상승했습니다. 1.92% 92포인트 0.2% 정도 살짝 이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투자자별 종합은 오늘 그 개인 투자자분들이 한 800억 정도 매수하고 있고요. 외국인이 한 600억 정도 그다음에 기관 투자자가 코스닥 코스피 합쳐서 한 130억 정도 소폭 지금 매도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만 조금 매수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금요일날 개인들이 굉장히 많이 샀는데 어쨌든 개인 투자자분들은 좀 지수 좀 그 3050포인트 이하에서는 조금씩은 계속 좀 매수하는 관점으로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섹터 쪽으로는 그 자전거 섹터가 오늘 좀 강한 편이고요. 자전거 왜 그런가요? 계속 얘기 나오네. 저도 자전거는 네? 여기 들어가 있는 이제 종목이 뭐 사실은 급동유화나 한국석유 같은 이제 석유 관련 기업들인데 자전거인데. 예. 그 그러니까 저도 왜 섹터에 여기 포함됐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실제 자전거 회사는 그렇게 안 오릅니다. 예. 그러니까 섹터에는 그렇게 되는 섹터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섹터 친환경이냐? 자전거. 예. 그다음에 선박 평형수 처리 장치라고 이제 조선 기업들이죠. 조선 업종이 오늘 STX 엔진 이런 기업들이 좀 강하고 또 마리아나 관련된 이제 대마 기업들도 조금 강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철강주들 뭐 중국에서 지금 철강 업종
지금 감산익이 나오는데 오늘 그 동국제강이 6%나 지금 급등했거든요. 그래서 철강 쪽이 좀 좋고 가상화폐도 좀 괜찮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자동차 대표주도 그 한온 시스템과 만도. 만도는 폭스바겐에서 대규모 수주단했다는 소식이 있어가지고 한 3% 정도 지금 반등하고 있고요. 요새 그리고 창투사들도 굉장히 좀 분위기가 좋습니다. 뭐 크래프톤이라든가 여러 이제 그 비상장 기업들 상장 기대감들 때문에 일단은 좀 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메타버스 관련주라고 하는데 뭐 알체라라는 기업이 오늘 좀 5% 정도 오르면서 네. 메타버스 관련 기업들도 좀 강한 모습이고요. 반면에 이제 코로나 피해주죠. 여행업종은 오늘 한 1.7% 빠졌고 2차 전지도 역시 오늘도 좀 좋지 않습니다. SK 이노베이션, LG화학이 한 1에서 2% 정도 지금 하락세를 좀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주항공은 오늘 이제 그 우주항공 테마는 오늘 이제 오후에 이제 그 위성 발사하는데 일단 좀 연기가 좀 되다 보니까 투자 심리는 좀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주항공 관련 기업들은 소폭 지금 하락세를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큰 변동은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오전장은. 예. 자 그러면 준비해 주신 뭐 이슈 체크 네. 한번 또 가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아까도 김 프로님께서 2차 전지 많이 좀 말씀해 주셨는데 2차 전지 관련해 가지고 보고서들이 워낙 좀 많이 나온 거는 좀 있어서 몇 개만 네. 예, 좀 살피... 아, 단기간에 많이 빠졌군요. 예. 네. 그래서 일단 이제 대신증권의 한상훈 연구원님이 적어 주신 건데 이제 그 폭스바겐 파워데이라고 좀 적어 주셨고 그다음에 배터리 데이는 어땠나 한번 이제 적어주셨는데 일단 뭐 다들 내용들은 뭐 아실 거니까 내용은 좀 넘어가고요. 작년 이제 배터리데이 앞두고 한국 2차 전지 업종이 1개월 동안 한 11% 이상 급락을 했었거든요. 당시에도. 네. 근데 이제 그 후에 83% 오히려 주가 급반등했는데 배터리데이 이후에도 이제 여전히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기업들에서 테슬라가 이제 배터리 구매를 이제 하다 보니까 자체 생산에 대한 리스크는 있었지만 아직도 구매는 늘어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려감이 이제 해소가 되면서 당시에 이제 주가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폭스바겐의 상황도 좀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해주셨고요. 일단 2025년까지는 외부 조달 물량을 그 확대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일단 2025년까지 그림은 크게 나쁘진 않다 이렇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배터리에 대한 이제 공급 지금 현재 어쨌든 유럽도 마찬가지고 배터리 공급이 부족한 거는 좀 불변의 사실이다. 예,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 근데 이제 2026년 이후가 문제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폭스바겐이 공격적으로 늘리는데 그게 이제 각형 배터리니까 그래서 최악의 경우를 가정해도 한국 업체들의 각형 생산 전환 가능성 역시 좀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너무 좀 과도한 우려는 좀 경계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오히려 좀 매수 기회로 활용하자 이런 좀 내용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 네. 그다음 여기 좀 자주 나오셨던 그 김현수 연구원님 있잖아요 하나금융투자에 네. 예. 그분도 이제 그 위클리 자료를 좀 적어주셨는데 2차 전지 지금 파도를 보지 말고 좀 바람을 보자 이렇게 좀 그 보고서 제목을 좀 적어주셨고 지난주에 2차 전지가 8.2% 급락을 했고요 코스피 대비 8.4%나 좀 어떻게 보면 부진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배터리 섹터 비중 확대 의견은 유지한다고 적어주셨고 물론 이제 2020년 PER이 60배까지 상승했던 대형주 이제 PER이죠. 요거를 감안했을 때는 좀 주가가 점진적으로 디레이팅.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가가 이제 그 PER이 좀 낮아지는 거는 어쩔 수 없을 것 같다. 장기적으로는 이제 폭스바겐 리스크 때문에요. 근데 다만 이게 내재화를 추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배터리가 공급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배터리 공급 부족이라는 건 좀 잊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 2025년에 유럽 내 연간 전기차가 700만 대 판매가 될 것 같고요. 이게 그 배터리 캐파가 지금 450기가와트 정도 예상을 하는데 네. 폭스바겐이 이 450기가와트 중에 전체 유럽에서 80기가와트 정도를 일단 목표로 하고 있다. 라고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뭐 어느 정도 비중은 좀 차지하지만 폭스바겐을 제외해도 유럽의 그 배터리 그러니까 수요가 엄청나다는 걸 좀 여러분들이 좀 인지하셨으면 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국내 업체들과 기술 격차가 좀 상당하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배터리 특허 건수가 LG 에너지 솔루션이 2만 3천 건 정도 되고요. 네. 삼성 SDI가 2만 건, 파나소닉이 1만 7천 건인데 와.
CATL은 2,200건밖에 안 돼요.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노스볼트는 뭐 거의 존재감이 없다고 그냥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허 건수에 있어서는. 그래서 그리고 폭스바겐이 2025년도에 이제 필요한 금액이 8조 원 정도 되는데 네. 이거를 지금 전기차 전용 플랫폼 개발하는데 연간 20조씩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20조요? 연간 20조를 투자하고 또 배터리는 배터리대로 또 투자를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게 금액이 적은 건 아닙니다, 사실. 네, 그래서 네, 네. 폭스바겐 입장에서도 지금 워낙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불확실성이 너무 커요. 막 배터리는 사실 지금 언론 보도 보면은 진짜 막 끝장난 것 같고 그런 상황인데 애널리스트 평가는 좀 달라요. 일단 최근에 나온 보고서들 보면.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냉정하게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뉴스 몇 개만 말씀드리면 배터리 관련해서 미국 이건 이제 한병화 연구원님이 좀 적어주신 이제 멘트인데 미국 민주당에서 획기적인 전기차 확대 계획을 좀 발표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원 대표인 척 슈머가 2019년 공개한 그 계획이 있는데 이게 인프라 부양안에 담길 가능성이 높다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2030년에 미국의 신차 판매 100%를 다 클린카, 그러니까 친환경 차만 판매하는 법안이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 2040년에는 미국의 모든 차가 이제 친환경 차로 바뀌어야 된다. 네, 굉장히 좀 공격적인 정책인데 이게 실제로 포함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포함이 되면 우리 한국의 K 배터리에 좀 굉장한 기회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적어주셨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좀 배터리 회사들 약한 이유가 이 기사 때문인 것 같아요. 현대차가 이제 배터리 자체 생산 네? 검토한다는 그런 뉴스가 떴어요. 네네. 떴는데 저희 이제 당사의 유지용 연구원님이 이제 관련해서 보고서를 좀 적어줬습니다. 그 관련해가지고 지금 현재 이제 배터리 셀을 직접 제조하는 업체는 현재까지는 테슬라하고 폭스바겐하고 GM이 유일하고요. GM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LG 에너지 솔루션과 합작 법인으로 같이 만들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일단은 좀 이제 변형된 행태긴 하지만 이 세 개 업체가 지금 현재 유일하게 배터리 셀을 이제 직접 제조한다라고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2023년부터 전기차 보조금이 점점 없어진대요. 보조금이 없으면 배터리 가격이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지금 판매가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배터리 가격을 어떻게든 낮추려는 게 지금 목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직접 네. 만들어둔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또 약간의 주도권 다툼이죠. 우리가 만들면 야 너네들 가격 깎아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도 그러니까 약간의 협박일 회사들의. 수도 있는 거고 네. 있는 거고 주도권 다툼이라고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과연 이게 그 완성차 업체들이 주도권을 확보할지 아니면 배터리 기업들이 계속 가져갈지는 한 2년 후에는 판가름 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현대차 그룹이 이제 배터리 셀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유재용 연구는 뭐라고 적어줬냐면 일단 이거는 직접 양산보다는 그냥 기술망은 확보하려는 목적이 크다. 왜냐하면은 남양연구소를 중심으로 지금 배터리 인력을 충원 중인 건 맞대요. 이거는 이제 언론 보도에도 좀 나왔는데 근데 이걸 가지고 직접 양산하는 구도까지는 아직은 좀 가능성은 높지 않다. 네. 그러니까 궁극의 목적은 뭐냐면 그 현대차가 노리는 건 전고체 배터리. 그러니까 이거를 통해서 리튬이온 배터리를 만든다기보다는 네. 2028년도에 전고체 배터리를 만들려는 네. 게 목적이다. 사실 폭스바겐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그 현대차는 분명히 언급을 했습니다. CEO 인베스터 데이에서 자체 생산 계획은 없다라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 사실 현대차의 직접 양산에 대해서는 뭐 그 부분은 좀 너무 와전된 거 아닌가 하는 좀 내용이니까 네. 참고를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리포트들이 뭐 참고할 게 굉장히 좀 많은 것 같은데요. 네, 다 하긴 좀 그렇고 네. 좀 몇 개만 좀 선별해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일단 그 첫 번째가 그 삼성증권의 서정원 연구원님이 이제 적어주신 보고서인데 인플레이션 상황에 이제 모두 동의한다라는 동의한다면이라는 이제 내용인데요. 일단 최근에 실질금리 반등 이제 같은 경우는 연준의 조기 금리 인상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라고 좀 언급을 네. 해주셨고 그렇게 보는 이유는 이제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 압력이 크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게 지금 강세장으로 보는 진영이건 약세장으로 보는 진영이건 간에 지금 물가 상승 압력은 다 높게 보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또 최근에 이제 경기가 좋아지면서 금리 인상의 필요성이 좀 소환되고 있다라고 좀 적어주셨는데 네. 결국 주식과 채권의 대체 관계를 고려한다면 금리 상승은 일단 증시 랠리에 좀 제동을 걸 수밖에 없다. 금리가 올라가면 주식에 약간 이제
할인율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동이 좀 걸릴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주식에서 더 높은 수익률이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금리보다 주식이 더 매력적이라는 걸 증명을 하려면 결국엔 돈을 벌어야 된다 네. 이거죠. 그래서 지금 돈을 벌지 못하는 성장주는 더욱 가혹한 잣대가 이제는 더 드리울 수밖에 없다는 걸 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돈 못 버는 성장주는 할인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제는. 네네네. 돈을 버는 회사들. 그러니까 최근에 금리가 올라가도 네이버 카카오가 강한 이유가 현금을 많이 창출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이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수년간 증시 주도주가 이제 성장주에 이제 해당을 했고, 그 다음에 이들 지분 개인 투자분들이 워낙 또 이런 것들을 많이 사셨기 때문에 증시 체감 수익률이 더욱 좀 안 좋은 거는 좀 사실이다 이렇게 좀 적어주셨고요.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인플레 우려 때문에 주식 비중을 줄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는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전환 그 소음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지 말고 주식 비중을 줄이는 것보다는 이제 스타일을 바꾸자. 네. 한마디로 그러니까 스타일을 바꾼다는 거는 약간 이제 리밸런싱을 하라는 거죠. 내 포트폴리오를 한번 좀 재점검을 해서 종목이나 업종을 좀 교체해보자 이런 내용인 것 같고요. 결국 우리 한국의 그 중간재 수출주 중심의 경기 민감주가 계속 좋을 수 있는 구도, 왜냐하면 경기가 좋아지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반도체, 자동차, 철강금속, 화학기계 업종은 좀 비중을 좀 늘려야 된다라고 네. 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미국의 부양책이 효과를 받으면서 또 미국의 인프라 투자가 가능해지니까 인프라 투자에 관련된 좀 테마도 한번 좀 지켜보자. 이런 좀 그 관련 보고서니까 참고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 네. 이제 그거랑 좀 비슷하게 KTB 투자증권의 김경훈 연구원님이 뭐라고 적어주셨냐면 올해는 소비 업종을 좀 봐야 된다. 그러니까 약간 시각이 좀 다를 수 있어요. 삼성증권에서는 경기 민감주를 봐야 된다는 네. 시각이고, 이분 논리는 뭐냐면 3, 4월 말을 기점으로 해서 원자재 가격이 지금 최근에 또 약간 좀 부진하잖아요. 네. 근데 가격이 좀 하락 전환할 걸로 보였는데, 이렇게 보면은 그 시장 금리가 안정화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유가라든가 원자재 가격이 진정되면 그 시장 금리가 그렇게 높게는 유지가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시장 금리가 안정화될 것 같고, 그리고 달러가 강세로 전환될 거로 좀 보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이 워낙 지금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풀었는데 미국만 좀 강하다는 거죠.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그 효과로 3월 말에서 4월까지는 달러 강세, 시장 금리 안정. 네. 이렇게 되면 경기 민감주보다는 중소형주가 유리하다. 그러니까 소비재 기업이나 뭐 사실 우리나라 그 중소형주들이 최근에 좀 강하긴 한데, 어쨌든 달러 강세 국면에서는 중소형주와 미국 소비와 관련된 기업들이 좀 강했기 때문에 네네. 중소형주와 소비 관련주를 한번 좀 지켜보자. 이런 좀 약간 삼성증권과는 좀 상반된 시각도 있으니까 한번 그것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PC 수요는 계속 좋다라는 그런 보고서들이 계속 나옵니다. NH투자증권의 도현우 연구원님인데, 올해도 작년에 PC 출하량이 11% 증가했는데 올해도 한 10% 정도 증가할 것 같고요. 그 이유로 보고 있는 게 뭐냐면, 그 이제 뭐 PC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애플의 맥북 M1 프로세서라고 원래 인텔의 그 X 뭐 옛날에 386, 486 네네. 그 프로세서 있었잖아요. 네. 그거를 이제 X86 프로세서라고 하는데 네. 이 논 그러니까 이제 그 X86 대신에 애플의 M1 프로세서가 지금 너무나 제품이 좀 좋다는 얘기죠. 가격은 싼데다가 인텔에 비해서 연산 능력도 2배에서 4배나 달한다고 합니다. 네. 이게 근데 워낙에 가격까지 저렴하니까 소비자 반응이 좋아서 잘 팔리고 있는데, 애플 PC만 들어갈 거 아니에요? 네, 애플 PC에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네. 애플 PC 출하량이 일단 50% 증가했는데 아, 이게 애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네. 윈도우 진영도 자체적으로 이제 프로세서를 만들어버린다고 합니다. 퀄컴이 아~ ARM 기반의 프로세스를 이미 출하를 했고, 인텔 걸로 쓰는 게 아니고 네, 이제 인텔 걸 탈피하겠다는 거죠. 네. 마이크로소프트도 자체 프로세서를 지금 개발 중이래요. 네. 그럼 이렇다는 얘기는 인텔이 만드는 것 외에도 자체적으로 만들면 그만큼 저렴한 가격으로 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네. PC 판매에 도움은 된다는 거죠. PC가 많이 판매되면 이건 반도체한테도 좋을 수 있으니까 좀 굉장히 긍정적이다. 그러니까 인텔 입장에서는 좀 약간은 아쉬울 수 그러네요. 있지만 PC 시장이 커진다는 측면에서는 한국 기업들한테는
되게 좀 좋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그 잠깐 이제 포스코 언급 드렸는데 동국제약하고 당산시가 철강 생산 규제를 좀 발표를 했어요. 중국 당산시. 네, 당산시가 네. 중국 조강 생산량의 14%를 차지할 정도로 제일 큰 도시래요. 네. 철강 쪽에서는. 근데 여기서 예상보다 강도 높은 규제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 환경 규제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이제 23개 철강 회사들이 거기 있는데 네. 단지 2개 회사만이 이번 규제에서 벗어날 수가 있대요. 지금 이 규제책을 보면. 네. 그러니까 이제 웬만한 기업들은 다 감산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감산에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철강 업황에는 굉장히 좀 긍정적일 수 있으니까 철강주들한테는 굉장히 좀 좋은 모멘텀이다. 네. 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그러면 오늘 이슈 자기 간당간당하군요. 왜요? 예? 예. 또 예. 마이너스 플러스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예? 여전히 2차 전지 회사들 많이 빠지고 있고요. 예. 네. 자, 그러면 우리 염블리 님과는 아, 하나만 더. 네, 하나만 더. 예. 제가 막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네, 아니, 찾다 보니 하나가 또 있었죠. 찾다 보니 하나가 또 있었죠. 네. 아, 이건 뉴스인데 그 네. 하나 그러면 이제 박종대 연구원님도 적어주신 보고서인데 그 이마트가 스타벅스 잔여 지분 전량 인수한다라는 뉴스가 하나 나왔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것까지 몰랐는데 이마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꽤 되더라고요. 이익에서 스타벅스가 스타벅스 코리아 있잖아요. 네. 스타벅스 코리아 지분을 지금 일단은 지금 갖고는 있는데 돈 많이 벌 거예요. 네. 굉장히 좀 돈을 좀 많이 벌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타벅스가 연간 600억이 넘는 지분법 이익을 지금 이마트한테 지금 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스타벅스 지분법 연간 이익이 차지하는 게 2019년 기준으로는 무려 37%, 작년 기준으로는 22%인데 네. 만약에 이제 이거를 다 인수를 하게 되면은 2천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추가가 된대요. 이마트 쪽에. 그러면 사실은 지금 엄청난 또 실적 성장을 좀 보일 수 있다 보니까 스타벅스가 그렇게 많이 벌어요? 네, 스타벅스 코리아가 아유, 엄청 네. 벌 거예요. 엄청 번다 그래요. 네. 이게 스타벅스 코리아가 지금 점포 수가 2020년에 1,508개까지 늘어났대요. 1,508개? 8개나 된다고 합니다. 지금 130% 증가했어요. 네. 점포 수가 네. 증가를 네. 할 정도로 그냥 매출이 지금 2020년에 1.9조 찍었는데 2010년도 매출이 2,400억이었어요. 10년 만에 거의 한 10배 매출이 늘어나니까 한국 사람들은 스타벅스를 정말 너무 좋아하는 거죠. 한마디로. 예. 그래서 이게 99년도에 제가 이거 기억나는데 이화여대에서 1호점이 처음 그때 오픈했을 때 기억이 나긴 하는데 운조 커피야. 예, 엄청납니다. 나는 그래도 운조 커피야. 아, 우리는 무조건 운조죠. 운조 커피지. 네, 근데 이제 스타벅스가 아직은 좀 많이 팔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아무튼 이게 이마트 주주분들은 이 뉴스는 좀 잘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마트 주주분들 꼭 신경 쓰시고요. 자, 오늘 그러면 염블리님과의 네. 시간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부장님, 다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령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보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